지금 포항으로 카라반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가서 카라반 세팅하고 하이원으로 단번에 갈 수 있을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카라반 때문에 한 번에 가긴 힘들고 충전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포항에서 하이원까지 191km. 네, 191km입니다. 그러면 2차로는 지금 150km 정도를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다가 충전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갈 때의 전비, 카라반을 끌고 갈 때의 전비와 그리고 울진에서부터 이제 강원도 산맥을 넘어가면서 급경사를 오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과연 전비가 지금 평지에서도 거의 450 가깝게 나오고 살짝 오르막이면 530까지 올라가는데 순간 전비가 이 급경사를 올라가면 과연 얼마의 전비가 나올까? 네, 이거에 동해안 쪽에는 슈퍼차저가 없어요. 그래서 차대모를 구입을 해서 풀 충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요? 충전소가 없는데 허허 벌판인데 충전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전소가 없어요. 이런 당황. 브랜드 되는 부티크 리조트 하벳이라는 리조트 안에 충전소가 있어요. 와, 이렇게 돼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주차장 한 켠에 따로 돼 있어요. 오케이, 충전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한번 볼까요? 36kW. 와, 진짜 여기 뷰도 좋고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로비입니다.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아, 운전만 아니면 여기서 놀다 가면 딱 좋겠어요.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네, 건물도 예쁩니다. 야외 풀도 있다는데 한번 구경 갔다 올게요. 오, 네, 야외 풀 있고 바닷가 보이는 곳으로. 아, 좋습니다. 죽이는데요? 아니, 해변이 바로 앞에 있어. 미쳤어 이거.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은 이 시즌이라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풀빌라도 하나 있네요. 방에서 풀빌라에서 이렇게 빌릴 수 있게. 아,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우연히 전기차 제 테슬라 충전하러 왔다가 알게 된 이런 멋진 리조트가 있네요. 바베큐 에리어.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좋네요. 그리고 저쪽에 끝에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 좋아요. 40분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두 번 충전을 하고요 그리고 왔습니다. 지금 90% 충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 충전 시설이 좋은 게 화장실 안에 비데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 밥 식사하면서 기다렸다가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60km 갈 수 있는 전기가 있고 도착지까지는 122km 남았습니다. 과연 얼만큼 갈 수 있을지 걱정인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이 멋집니다. 꼬불꼬불 산길에 이제 들어갑니다. 경사도 5% 정도, 옆에 이 작은 하천을 계곡을 끼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
경사가 조금 심해졌지만 490을 넘지 않고 있어요. 속도를 50km 정도로 맞춰서 가고 있어서 그런지 네, 경사도 5%에서는 이 지금 거의 뭐 한 480에서 500 정도 사이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10% 경사가 나오니까 거의 지금 880 네. 10km 기본 880으로 평균 예상 주행거리 30km 120km를 갈 수 있는데 30km를 간다 그랬어요. 4분의 1로 거의 1000에 가깝게 지금 1000kW로 예, 지금 속도가 조금 빨라졌어요. 도로가 좋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졌는데 70km에 가깝게 68km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와우. 예상 주행거리 26km, 25km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상태로 하이원까지 못 가요. 못 갈 것 같아요. 하이원까지 못 가요. 네, 지금 26km 남았는데 목적지까지. 근데 지금 예상 주행거리는 23km 밖에 안 됩니다. 1023, 예, 1000 넘었어요. 1000. 예, 카라반 끌고 지금 경사도 10% 넘고 한 15% 정도 되는 지역을 통과했는데 오, 1037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구사 터널 도착했어요. 이게 정상 부분이에요. 정상 부분 도착하니까 10km 평균이 1084 나왔습니다. 1084 최고 찍었네요. 네, 맵상에 보면 길 건너편에 GS 연화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네, 가뭄의 담비 같은 충전소입니다. 하이원으로 가는 마지막 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요약을 하자면 대구에서 포항강까지는 제가 카라반을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거리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칠포 해수욕장에서 이제 태백까지는 평소에 평지대로라면 예상 거리의 두 배를 잡으면 이 실제 소비량이 되는데요. 태백 산맥을 지날 때는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주행 거리에 곱하기 4를 하는 만큼 충전을 하셔야지 그 실제 거리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구간은 짧았어요. 실제로 운행할 때는 카라반 없이 갈 때보다 두 배에서 두 배 반 정도를 잡고 가면 거의 대부분 길은 아마 이상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